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셔서 평생 내가 후회하게 만드는 실제는 연습 매치로 연습은 실제 매치로 알겠냐? 결국 그녀가 이곳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아, 진짜 아 기대돼요. 연예계 특별 조사 대상만을 소환하는 베테랑. 오늘의 조사 대상은 지명수배 1순위 배우 김수미 씨입니다.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요? 어.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 글쎄 아들이야. 아, 아들이라고? 네네. 이 사람 또 나 아들이라고 그래? 예! 자부심처럼 들어오네, 이게. 어?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자꾸 들어와. 지금 시작한 거야. 이런 프로야? 내가 죄졌냐? 진짜 쟤 좀 째려보는 거예요? 좋아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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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뭘 해봐, 뭘. 아, 긴장감 넘치네요. 지금? 아니요. 나라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는 분. 이런 거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 요즘에. 아, 어디서 이걸 놓고 말이야? 해볼까? 잠깐만. 자, 이 사람 누구야? 아, 이 사람으로 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좀 말이 안 되게 심각하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분의 조사서가 맞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잘못 조사했나요, 제가?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이뻐? 네. 동생이? 네. 여기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예요. 이름 김수미 본명입니까? 예명입니다. 예명? 본명 김영옥입니다. 김영옥? 네네. 이게 연예계의 김영옥 한 분이 더 계시죠? 세금에 한번 이상하게 나와서 김수미로 바꿨습니다. 누가 더 많이 나왔어요? 물론 김영옥 선배님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네. 누가 선배예요? 김영옥 선생님이 선배죠. 욕은 누가 더 잘하죠? 아, 둘이 낙성 낙성입니다. 둘이 낙성 낙성입니다. 자, 그녀의 과거 이뻤네요. 네. 지금은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가 찌들었습니다. 보니까 딱 봐도 나는 배우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저는 배우, 제가 배우가 되리라는 거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작가가 안 됐습니까? 고3 때 네. 봄, 가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모 대학 국문과 합격했는데 등록금 25만 원 줄 사람 이 세상 전제 없어서 마침 그때 고 이근삼 교수님이 너는 배우할 얼굴이다. 배우할 생각 없냐. 어... 그래서 MBC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탤런트를 하는데 제가 저도 놀랐습니다. 저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지. 그러다 2년째 됐는데 돈 맛을 너무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2,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억 5천 원을 벌었어요. 오.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갔습니다. 왜요? 돈이 좋았어요? 네. 뭔지 여성이네. 네, 확실히. 의상 협찬 안 받는다면요, 돈 많아가지고. 네, 안 받아요. 왜요? 나는 협찬 옷을 입으면요, 네. 연기가 안 돼요. 주로 싸우잖아요, 누굴 때리고, 내 역할이. 그런 역할이 맞죠. 네. 드라마마다 누굴 뺍니다. 그래서 협찬을 안 받아요. 잘생겼다, 저 뒤에. 굉장히 여성스럽고, 네. 여리여리한 성격인데, 네. 왜 그렇게 사람 패고, 네. 그런 역할을 들으면 하시죠? 이걸 버려야 되니까. 나이 어리실 때. 모욕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문이 다 알았어요. 29에 일용없니 했죠. 네. 왜 했겠습니까? 저도. 이건가요, 또? 역할 가려가면서 월세 살다가 어떻게 집을 삽니까? 들어놓은 대로 다 했어요. 우연처럼 다가온 배우라는 길 위에서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과의 인연을 맺은 그녀. 어쩌면 김수미라는 사람에게 배우라는 직업은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20살 때부터 연기했잖아요. 30년 동안 연기하면서 제일 많은 NG를 엄마랑 났는데 뭐냐면 맨날 일기 때 제가 일기예보를 하면서 엄마가 빵이라고 우유를 해필이면 나 단독으로 찍으면 되는데 투샷으로 뒤에서 우유 한 빵 먹는 게 엄마가 걸려. 아, NG 정말 많이 났어요. 계속하면 마지막에는 또 안 웃어. 끝에 어이지 근데 안 웃는다 이제 아, 오케이 내가... 나겠다 오케이 나겠다 그러면 꼭 그때 우유 마시고 푸우 이렇게
아, 잘생겼다! 너하고 사이가 깨질까봐. 어, 그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만약에 내 사이가 됐는데, 네. 부부 문제 모르잖아. 네. 만약에 잘못되면 너하고 영 끝나잖니. 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나? 속으로는 너 사윗감도 생각했어. 네. 참 남편감으로 네, 네. 괜찮아 주려 너 어떠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 그 이전에 내가 아, 아니야. 나는 그냥 너하고 영원히 네. 이런 관계를 갖고 싶었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관계 검사랑 지금 조인 관계. 셀 수 있다! 난리인데. 네, 세상 좋아졌네. KBS에서. 아, 그럼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매주 수요일 8시 이제 반... 그만해! 네, 죄송합니다. 다 하려고 그래. 네. 수민의 반찬 가게에서 음식 만들 때 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승혜, 일로.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가 뒤에서 소두로 이렇게 만들고 순간만은 네. 사실 음식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 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반찬을 잘하세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까? 아, 저는요 엄마가 늘 그리웠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18이에요 입덧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해줬던 겉절이하고 그 멸치젓을 꽂혀놓고 삭힌 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줬던 그 맛을 찾아서 자꾸 부엌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 처음은 이상하더니 점점 엄마 향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였어요. 수민이 엄마도 엄마가 그리울 때가 있었겠죠?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녀에게 엄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수미 엄마의 손맛은 네, 우리 엄마 정말 친정 엄마의 손맛이 그렇죠. 그대로 배워 있는 그대로. 건가. 네. 갑자기 이렇게 훈훈해지면 안 되는데. 네, 세게 가십시오. 당신이 왜 가라 말아야 자꾸만. 당신 아들 이름 내가 줬잖아. 큰애 민준이. 민준이. 어. 근데 이렇게 나오기야? 어? 아니, 반대로 치조를 이쪽에 당신, 다 가보는 것 같아요. 당신 아들 이름 신민준 누가 지어줬어? 엄마. 근데 이렇게 나와? 이 자식이 이거 안 되겠구만. 녹화 끝나고 한 30분만 시간 주십시오. 나 이 구두 오늘 이 하이힐 보이죠? 보이죠? 지금 시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이 배우를 떠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뭐 청년이든 누구지 어머니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각자 네. 우리가 그릇이 있으면 뚝배기는 된장찌개 또 요만한 간장종지는 간장 비교하지 마. 내가 간장 좀 끼면 간장 종지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네. 뚝배기는 아 나는 뚝배기야. 그 간장 종지가 최선을 다하면 간장 공장이 될 수가 있다고. 정말 그런 맞아요.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네. 어머니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베테랑인데 어머니는 정말 최고의 베테랑이시고요. 제가 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한테 최고의 어머니, 최고의 배우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